해양광은. 이거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이거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터라고 해서 우리도 전 세계 11개 나라하고 같이 이거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고 대덕에 이 실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지. 유체는 부안에서 하다가 망했고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넘어가서 관광 상품이 돼버렸고 저거는 지금 아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태양광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겉모습은 멋있죠. 이 안에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를 잔뜩 채워놨습니다. 여기 한증막이 필요하시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최고의 한증막입니다. 가끔가다 불이 나서 문제죠. 요거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1956년에 칼더홀이라는 데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니고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한 20여 기의 그 원전을 지어 왔고 운전을 잘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도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한 20년 빠른 거죠. 그런데 그리고 영국은 원자탄도 개발을 했고 원자탄을 해체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자탄을 만드는 기술하고 해체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 문보 씨가 어디가 갖고서는 뭐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거는 북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핵 폐기 기술이 없습니다. 만드는 원자탄을 만드는 기술만 있지 원자탄을 해체하는 거는 원자탄을 만드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어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198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재생에너지에 꽂혔어요. 그래서 풍력은 유럽 풍력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엄청나게 갖다 지었어요. 신났어요. 근데 이 풍력은 갖다 지어놨다가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그 대서양 연안에다가 풍력을 쫙 세워놨다가 통째로 다 무너뜨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소위 이 사람들이 소위 그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한 30년을 살고 나니까 최초로 개발했던 상업용 원전 건설 기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 나라는 20여 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이유는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기를 충분히 못 대고 결국은 이쪽은 보니까 화려한데 나머지는 전부 석탄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은 원전으로 가겠다고 지금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이 나라는 원전 산업이 탄탄한 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구걸을 해야 될 정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원전 기술을 갖추기는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는데 원전 산업 기반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창원에 몰려 있는데 2011년에 원전 마피아라고 비난을 받았던 게 바로 그 창원에 있는 원전 산업, 원전 부품 산업계가 원전 마피아였습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겨우겨우 만들어가서 지금 그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부신 거죠. 그래서 창원이 극도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그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창원에 있는 원전 부품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되고 중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생각에는 한 3년이면은 창원이 문을 닫을 거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23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몇 개를 짓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죠. 이 원전의 안전 운전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자동차도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시도 때도 없이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 부품을 공급해줄 기업이 없으면은 그거를 외국에서 프랑스나 미국에서 사오게 되면은 작년에 우리의 원전 가동률은 65%였습니다. 2016년에 원전 가동률은 93%였습니다. 이제 우리 원전 가동률은 60%대로 주저앉게 될 거고요. 앞으로 2~3년 후면은 부품 산업이 망가지면은 원전 수출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도 위험해서 안 쓰겠다는 원전을 어느 나라가 사갑니까? 다 세계 다른 나라가 바보들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건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원전 수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데 왜 저희가 그걸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부품 산업이 망가지면서 우리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 운전을 정말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전 부품 산업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그 환경하고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그 작년에 있었던 그 그러니까 저유소 화재 사고입니다. 저불났다고 기름 안 쓰지 않죠. 그 안전은 그 자동차도 안전하고 비행기도 자동차도 위험하고 그 비행기는 더 위험합니다. 안전은 그 자동차가 또는 비행기에 고유하게 속해 있는 속성이 아니고요. 그거를 운전하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한 거, 제가 한 15분 더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여러분들 그 자동차하고 비행기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비행기가 훨씬 위험하죠. 근데 비행기 탈 적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걱정하세요. 그냥 들어가죠. 아 우선 정말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 비행기에 그거 가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말고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걱정 안 하죠. 1950년대에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소위 항공 우편을 제도를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1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조종사가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우편물을 뒤에다 싣고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을 가고 뉴욕에서 뭐 보스턴을 가고 시카고를 가고 이렇게 날랐어요. 그 미국 우정청이죠. 우정청에서 34명의 조종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5년 만에 그 중에 16명이 죽어버려요. 사고로.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그 항공 우편 제도가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지금 살아남았죠. 그렇게 그 치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믿고 만든 제도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UN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카오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민항기구라는 기구가 있고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여기서 비행기, 그 국내에서 움직이는 비행기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국내 비행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안 건드립니다. 국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서 얼마 높이로 가서 어떤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비행기를 몰고 가는 조종사는 건강 상태가 어때야지 되고 비행기의 그 유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에다 국토교통부에다 주고 니네가 이거를 우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보여라. 그래서 시험 보고 합격을 하면은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거를 인정을 받은 나라만 항공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카오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그 평양으로 그 저 전기선을 띄우지를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별기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일반인을 태운 민항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엄격한 관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죠. 완전히 위험하냐? 이거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비행기가 위험하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위험해요. 사고 나면 위험하죠. 심지어는 초가집에 있는 그 아궁이도 위험합니다. 초가상관을 태워먹을 정도로 위험해요. 문제는 위험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위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위험도 감수하면서 쓸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기술력도 갖췄고 의지도 있었고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IAEA라는 국제기구가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관리를 받아가지고 잘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넋을 잃어버렸어요. 저게 위험하대. 나는 저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 저거 누가 가서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근데 치우는데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모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원전 짓는 기술은 포기하고 다 쓴 원전을 폐기하는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원전을 짓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10년에 뭐 3조에서 5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따먹을 게 좀 생겨요. 이거 녹화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폐체를 하는 데는 최소 20년에서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뭐 1조, 2조 정도밖에 안 줘요. 누가 가서 하시겠어요?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저, 산업부에서 저거 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죠.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그냥 이게 아까 남북 화해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밤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일주일 후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여기가 열리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까맣게 되거나 둘 다 하얗게 되는 겁니다. 둘 다 까맣게 되는 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거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밝게 만들어 주려면은 대안이 없을 겁니다. 태양광 가지고 여기다가 뭐, 여긴 지금 다 민둥산이에요. 근데 여기 미세먼지가 남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다 태양광 패널 갖다 놓으면은 먼지 때문에 아마 발전이 안 될 거예요. 이거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이 저 개성공단 가지고 뭐 통일 남북 화해를 얘기한다는 거는 웃기는 얘기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꿈은 이거를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남쪽에서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좀 대용량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가동하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라는 거는 절대로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마구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얘기죠.